학점은 냉제는 학점 냉제는 학점은 냉제는 시작이다. 성장이다. 미래다.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 휴대 타세요. 휴대 타세요. 휴대 타세요. 네, 저는 심리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넷에서 심리학 과정을 준비하게 된 이은지입니다. 2021년도 기준으로는 한 학기에 7과목씩, 네, 그래서 총 1년에 14과목 수강했습니다. 일단 심리학 개설된 강의가 많이 있었고요. 그리고 검색을 해보던 중에 되게 평이 좋아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. 저도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검색을 하던 와중에 휴넷을 알게 돼가지고 네,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. 우선 휴넷은 학습 설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을 문의를 하면 바로 연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매주 학습을 놓치지 않게 문자가 오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꾸준히 매주 꾸준히 강의를 듣고 저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었어요. 그렇게 해서 시험까지 대비하고 또 과제를 통해서 수강했던 과목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. 원래는 일반 편입을 해서 대학원에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요. 기간도 굉장히 길게 소요가 되고, 근데 학점 은행제를 하게 되면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고요.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고 관련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관련 자격증 시험까지 응시를 했습니다. 직업 상담사 2급 필기는 합격했고요. 실기는 최근에 5월 7일 날 응시했습니다. 많이 고민되시겠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함께 하는 건 학점 은행제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